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상 거래, 어떤 경제적 정보를 기록해야 할까? 이 부분을 배워볼 건데요. 회계 담당자는요, 일단 회계상 적어야 될, 기록해야 될 거래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록해놓고,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외부에 공시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를 오늘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요, 일단 기업의 재산상 증감 사항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이게 거래다 싶으면 회계상으로도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회사가 건물 10억짜리를 현금 10억을 주고 샀다. 요거 거래일까요? 그쵸. 거래입니다. 요런 것들. 건물을 얻었고, 돈을 줬으니까, 거래가 맞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심화해서요. 우리 회사가 직원을 고용해서 한달 동안 근무를 시키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요것도 거래일까요? 요것도 거래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요것도 거래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근로를 제공받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건물 10억 주고 매입했다. 맞고요. 종업원에게 급여 250만 원을 지급했다. 거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거래가 될 수가 없는데, 거래인 것들이 있어요. 회계상.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 시험을 보신다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도난, 파손, 분실, 뭐 화재로 인한 손실, 상품 가격이나 재산 가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은요, 일부러 거래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난 당했다? 일부러 도난 시킬 수 없죠. 상식적으로. 파손 일부러 시켜줘. 이렇게 거래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래라고 볼 수가 좀 없지만, 회계상 거래는요, 재산상의 증가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모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당했으면은 우리 회사가 옷가게인데 옷을 팔려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요거 재산이 감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해놨다가 아, 이거 좀 잃어버렸네 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파손됐어요, 분실됐어요, 화재로 인해서 손실당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재산이 감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로 봐서 기록을 해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재로 인해서 상품 100만 원 어치가 소멸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거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산상 증감이 없으면 회계상 거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상품 주문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한 것들, 혹은 여기도 종업원 채용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죠. 이렇게 계약만 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거래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회계상으로는요, 재산상의 증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 상품을 그냥 계약했어요. 사기로. 그런다 한들, 아직 상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런 재산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고요. 종업원과 채용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근무도 하지 않았고, 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 요건 이제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실제 아직 사용도 안 했고, 돈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재산상의 증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이다. 담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잠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맡긴 물건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겠죠. 재산은 그냥 잠깐 옆에다가 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 것 자체는 회계상 거래로 볼수 없다 해서 그냥 아무런 기록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면, 건물을 10억에 매입하기로 그냥 계약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아닌 거예요. 계약만 했을 뿐. 그리고 종업원에게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요거는 아직 근무도 안 했고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채용 계약만. 이런 경우에는 거래로 볼수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